이렇게 모으세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왔습니다. 벌초. 오. 이런 거 원했습니다. 여섯, 여덟, 21개. 호호. 감사합니다. 네, 상추들 그렇습니다. 오늘의 볼 피규어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펑코팝 피규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다가 아니에요. 총 70개예요. 그래서 지금 반 정도만 꺼내놓고 오늘 하루 안에 못하고요.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해서 2회에 걸쳐서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코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대중적인 2등신 피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넨드로이드 제품이 좀 있고 전에 소개해드렸던 핫토이의 코스베이비 제품들이 있는데 저렴한 가격대에 또 다양한 라인 업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제품군입니다. 제품 라인이 상당해요. 사실 오늘 이거는 협찬도 아니고 제가 산 것도 아니고 빌려왔습니다. 제가 또 아끼는 동생 우리 가수 박원 씨께서 이 펑코팝을 모으더라고요. 아시죠? 박원 씨? 오늘 지금 펼쳐놓은 거는 대부분 지구에 있는 인간들 위주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주에 있는 분들, 마법사분들 위주로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는 대부분 10,000원 중반에서 20,000원 중반 사이로 되어 있고요. 할인을 하거나 조금 싼 제품들은 더 아래쪽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이나 조금 피가 붙은 제품들은 굉장히 좀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고 깜짝 놀라지 마세요. 이것도 나왔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언맨부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박스 이렇게 생겼고 사실 이게 박스 자체가 고급지진 않고 그냥 장난감에 들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338번이라고 넘버링이 다 하나씩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리미티드 에디션이네. 2018년에 서머 컨벤션에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왔습니다. 더블헤드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귀여워요. 진짜 2등신이잖아요. 머리랑 그냥 몸통밖에 없는데 다른 부분이 움직여지진 않지만 이 뒷부분까지도 이렇게 자세히 표현을 해줬습니다. 제가 봤을 땐 한 18,000원 정도 선이라면 11,000원대의 메타코레랑 비교했을 때는 가격 경쟁력이 또 굉장히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아빠 차 뒤에 이제 강아지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움직이는 그런 버블헤드처럼 좋은 느낌입니다. 어머, 얘 계속 움직이네. 아이언맨들을 쭉 한번 꺼내볼게요. 아, 요거는 조금 느낌이 왜 약간 고개를 갸웃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싼티 나지 않나요? 얘랑 비교했을 때는 얘가 2018년에 나온 거니까 사실 얘는 많이 발전된 거고 어벤져스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마크 7 정도 느낌이고 나온 지가 좀 됐나 봐요. 이게 봐, 넘버링이 11이잖아. 11이면 338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초창기 모델이라고요. 퀄리티가 아주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으세요. 여기 지금 어벤져스가 있습니다. 10번, 11번, 12번, 13, 14라고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적 좀 뒤에 출시됐나 봐요. 32번에 마크 42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미콘의 펑코 익스클루시브 리미티드라고 써있고 2013년이네요. 아, 샌디에고 코미콘에 나왔던 한정판인 것 같고 아, 요렇게 도색 자체가 깔끔한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척추 쪽은 하나는 요렇게 약간 좀 지워진 느낌. 펑코팝의 가장 큰 특징이 눈이 까만색, 그냥 동그란 눈동자로 표현을 해줬다는 거. 그리고 조심 조심. 야, 여기부터는 이제 스탠드까지 나오네요. 이거 봐. 조용히 업그레이드가 됐잖아. 마크 7이랑 이거랑 비교해봐요. 그쵸? 색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차이가 나지 않나요? 오히려 펑코를 초반부터 안 모으셨던 분들은 초판 버전이 또 인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마크 50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동작까지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추진체까지 되어 있고 날개도 달려 있네요. 야, 여기 잠깐만. 여기 뒤에 보니까 이거 지금 다 이렇게 모으고 싶게 만들어놨고 여기 보면은 지금 타노스랑 콜버스 글레이브랑 다 있습니다. 이 편에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언맨도 빼놓으면 똑같은데, 아하, 얼굴이 요런 느낌으로 토니의 언마스크 버전, 그 다음에 마스크 버전 이렇게 두 개고 몸통은 똑같습니다. 얘는 살짝 정면을 좀 보고 얘는 살짝 오른쪽을 좀 보네요. 그래도 나름의 디테일이라고. 헤어가 사실 색깔이 좀 달라요. 토니가 초반에는 어두운 헤어였다가 인피니티와 넘어가면서부터 밝은 헤어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빼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의 마크 43입니다. 아까 마크 42랑 비교했을 때 몸통은 같은 조형으로 보이고 뭐야? 이거 뭐야? 왜 달라? 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거? 건전지가 좀 들어가 있고요. 박스에 버튼 누르면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합니다. 불이 들어온 게 보이시죠? 지금 건전지가 없어서 잘 안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손바닥 쪽에도 살짝 보이죠? 라이트가 들어오기는 합니다. 커스텀은 아니겠죠? 왜냐면 여기를 이렇게 뚫어놨어, 여기를 이렇게. 그래서 똑딱이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보면은 라이트가 들어옵니다라고 써있진 않아요. 요거는 주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리고 스파이더맨 홈커밍 굉장히 귀엽습니다. 225번에 이렇게 와, 여기 뭐 여러분 벌처럼 있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다 있더라고요. 주머니에 손을 딱 찌른 모습도 좋고 헤드를 하나 들고 있네요. 이 녀석도 2017년에 서머 컨벤션 익스클루시브라고 또 이렇게 써있고 제가 요거 정보를 조금 찾아봤었는데 어벤져스 로키나 전세계 240개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그린랜턴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높은 몸값을 자랑하고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토니가 또 함께 착용을 했었던 마크 47과 스파이더맨까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또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귀엽습니다. 이런 조형 자체나 도색 자체가 옛날 나온 것보다는 많이 훌륭한 것 같고 싼 플라스틱 느낌인 것 같은데도 이것도 좋아요. 마크 47. 얼굴 자체가 이렇게 내보내서 그런지 제 스타일은 아니고 뒤에도 나름의 퀄리티 좋게 생겼습니다. 스파이더맨을 보여드렸으니까 쌩얼을 한번 구경을 해야 되겠죠. 헤어스타일이 그래서 그런지 또 닮았어. 오, 엄청 귀엽습니다. 그래서 딱 세웠을 때 밸런스가 굉장히 좋지 않다. 내가 방금까지 여기 거 다 보고 밸런스가 너무 좋은데 했더니 얘는 또 안 수네. 내가 이거 기댈까요? 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같은 톰 홀랜드긴 한데 홈메이드 수트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얘는 잘 선다. 헤드는 똑같고 몸통이 다른 느낌이에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면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마스크를 씌워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 이거 아니네? 이거네요, 이거. 이건 뭐야, 그러면? 아, 다릅니다, 여러분. 같아 보여요?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익스클루시브도 맞네요. 얘는 또 마블 컬렉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녀석의 뒤를 이렇게 보시면 약간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 수트 같습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랑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같은 건가? 아닌데? 디자인이 다른데? 스파이더맨이 문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렇게 날개를 귀엽게 들고 있어서 요 녀석은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이 확실한데 거기에 굉장히 귀여워하는 홈메이드 수트 버전의 스파이더맨도 있습니다. 진짜 귀엽다. 바디가 이렇게 똑같고 머리를 바꿔치기 하면서 포즈도 사실 보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세 명은 똑같은데 각자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 이 녀석도 다른 느낌 줄 수 있고요. 스파이더맨이 또 있습니다. 이 녀석은 아이언 스파이더맨이에요. 퀄리티가 좋습니다. 와일드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고 오! 다 있는 건가? 어벤져스 마크. 인피니티 워의 느낌. 다 있나? 다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스파이더맨의 마지막 주인공은 벌처입니다. 우리가 핫토이로도 굉장히 벌처를 많이 기대했었는데 결국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보게 됩니다. 벌처. 오, 그래요. 이런 거 원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엽습니다. 뒤에 보시죠. 우와, 이거 날개도 굉장히 귀엽고 고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날카로운 발톱하며 손에 이런 걸 들고 있는 것까지 표현이 굉장히 귀엽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라인을 모아놓고 보면 굉장히 귀엽다고요, 그죠? 자, 이렇게 아이언맨 시리즈와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보여드렸고 이제는 앤트맨 시리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스캇 랭과 앤트맨 헬멧을 쓴 녀석 두 개가 있고요. 이건 이제 앤트맨 앤 와스프 버전이네요. 작아지는지 크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스캇 랭 여기 약간의 수염 자국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고 이렇게 올려두면 되겠고 야 오, 똑같은 건데 헬멧을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또 많이 또 느낌이 좀 달라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랑 쌍둥이. 앤트맨이 나오면 와스프도 나와야겠죠. 이렇게 지금은 단촐한 구성이잖아요. 단촐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나오는 거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오, 귀여워. 살짝 조금 애매한 포즈긴 한데 뒤에 날개까지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여성 캐릭터들은 몸 자체가 굉장히 더 작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 혹시 없나? 얘네들 없어요. 와스프까지 만나봤고요. 와스프에 이어서 여러분 헹크 핌 박사가 있습니다. 아, 진짜 귀엽습니다. 이때 보면 이제 늘어요. 여기서 헹크 핌과 이제 자넷 반다인까지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핫토픽 익스클루시브네. 자신의 와이프를 데리러 가는 그때 복장을 하고 있고 플라스틱으로 안경 이렇게 느낌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뒤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 굉장히 귀엽습니다. 잡았어. 헹크 핌까지 나와줬는데 설마 자넷 반다인 나왔겠습니까? 네, 아까 보셨죠? 있습니다. 와, 무기까지 들고 있는 모습이 있네요. 만났을 때 그때 헤드를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또 여성 히어로들은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요거도 헬멧 벗은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헹크 핌도 헬멧 쓴 게 없잖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예상인데 요런 거는 이제 헬멧 쓰고 벗고가 있잖아요. 요 녀석들도 헬멧을 쓰고 벗고가 각각 있지 않을까. 그
그러면 앤트맨 앤 와스프가 요 정도일까요? 고스트가 있습니다. 고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감자스러운 느낌도 좀 있고 주먹밥 같은 느낌도 좀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앤트맨 시리즈도 일단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21개. 아직 또 열 몇 개가 더 나왔네요. 아, 인피니티 워 블랙 위도우가 나옵니다. 자신의 무기도 이렇게 꽉 잡고 있는 듯한 느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벤져스! 노란색 종이가 하나가 더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인피니티 워 버전의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하나 더 있어서 같이 보여드리면 요 녀석은 11호 버전이고 요 녀석은 인피니티 워 버전이고요. 모으는 라인도 다르다. 여기는 자이언트 앤트맨도 있고 빨간 머리의 블랙 위도우도 보이고 캡틴 아메리카 11호 버전의 수트부터 보여드릴게요. 귀엽습니다. 색감이 굉장히 쨍한 하늘색에 가까운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느낌은 오히려 어벤져스 1의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피니티 워의 캡 대장을 보여드리면요. 있을까? 아, 없네요, 없네요. 와칸다 실드를 기대는 했는데 와칸다 실드는 들어있지 않고 그래도 수염을 굉장히 많이 기른 듯한 느낌. 캡틴의 느낌이 은근히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팔콘입니다. 아, 팔콘은 또 역시 날개를 예쁘게 달아놨고 여기 레드윙 자리에 일체형이긴 하지만 되어 있고 뒤에 고글이 이렇게 씌어져서 앞에까지 있는 듯한 느낌. 이 녀석은 또 날아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오, 오. 아, 이게 부러져 있네.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약간 순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올려주면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팔콘. 자, 그리고 11호 버전의 블랙팬서가 있습니다. 내 얼굴을 흔들거리면서 블랙팬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귀에도 이런데 귀의 느낌들, 조형들이 진짜 블랙팬서랑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을 해낸 것 같습니다. 해줬어요. 블랙팬서의 동료들을 또 보여드릴게요. 슈리, 슈리. 슈리가 굉장히 대박입니다. 보시면은 건틀렛도 귀엽고 치마도 귀엽지만 여기 보십시오. 아, 조형들. 얘는 조금 더 비쌀 것 같다. 토니나 캡틴이나 피터 파커의 헤드 조형에 비해서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태워줘야 됩니다. 잘 서 있어요. 잘 서 있어요. 아, 블랙팬서 언마스크 헤드도 있네요. 이거는 블랙팬서 버전인 거고 아까 요 녀석은 11호 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같은 듯하지만 바디가 아예 다르죠. 왜 이거 살을 왜 이렇게 많이 빼고 찌고 한 느낌이지? 뭐 아무튼. 자, 그리고 얘를 넣어줬어요. 나키아가 있습니다. 나키아. 지금 여기는 없는데 오코에도 있어요. 오코에. 아이언 스튜디오에서도 있었고 넣어줄 법해. 근데 나키아를 넣어줬습니다. 블랙팬서와 러브라인을 하고는 있지만 나키아 피규어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 녀석도 균형을 못 잡나 봐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볼게요.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헐크도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또 모아라 되어 있고요. 넘버링은 68번. 비교적 이 라인에서는 앞에 번호인 것 같습니다. 헐크치고는 굉장히 잘생긴 느낌이다. 하지만 또 인상을 좀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쁜 눈망울에 미간을 찌푸린 듯한 느낌을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서 줬고요. 이를 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귀엽다. 자, 그리고 우리의 호크 아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한번 볼게요. 이거 뭐야? 이런 것도 하나 여기 들었는데 퍽 아니고 퍽. 엑스포스 팀이네요. 이거를 사면 관련된 이런 마블 카드도 주나 봐요. 호크 아이의 이 화살 디테일 보십시오.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 머리 헤어 표현이 되어 있고 오른팔에 화살 들어가 있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들까지 유니폼도 꽤나 퀄리티 좋고 왼팔에 이렇게 보호대 이런 장갑들 표현이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대 이상입니다. 비전도 있습니다. 야, 귀여운 캐릭터로 또 히어로를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아래쪽이 투명하게 되어 있어요. 눈알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을 투과하는 능력을 피규어로 표현을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울트론입니다. 빌런인데 귀여우니까 코믹스 버전의 느낌도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밝은 느낌의 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연지곤지 찍은 느낌이네요. 그죠? 비전과 또 이렇게 같이 두면 잘 어울리는 피규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보는 맛이 있는 펑코팝 피규어 리뷰 오늘 1탄 보여드렸고요. 마블 2탄으로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